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 축산농협 조합장 김영철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이 지나가고 어느덧 검은 호랑이의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천 축협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가정에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다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국내외적인 정세 변화로 인하여 무척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합원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인해 이천 축산농협 시인용 사업량은 약 7천억 원, 경제사업 이용량은 약 900억 원 규모로 해를 거듭할수록 꾸준히 발전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천시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하여 현재 이천시 진리동에서 운영 중이던 가축시장을 모가면 소고리로 신축 이전을 진행하고 있고 최신식 전자경매 시스템을 도입하여 이용자의 편의성 증대와 안심하고 가축 구매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지역 축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천축협의 오랜 숙원 사업인 본점 종업 청사를 진리동으로 이전하여 새로이 들어설 중리지구 개발에 맞추어 조합원님과 이천 축사님들을 위한 쾌적하고 믿을 수 있는 서민금융 인프라를 제공할 예정이며 또한 고객님들께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나로마트를 300평 규모의 대규모 매장을 건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천에서 나고 자란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과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별히 더 신경을 쓰고 있으니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작년부터 시작되어 코로나19로 인해 2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이천축협은 언제나 조합원님의 어려움을 함께 할 것이며 조합원님 모두가 잘 살고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지역금융발전 및 축산업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흑호의 기운을 받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민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